깎으시면 됩니다. 깎으면 됩니까? 아, 진짜. 이럴 줄 알았으면 손내일 하고 올걸. 손내일하고 좀 안 어울릴 것 같지 않나? 아, 이거는 이렇게 저, 그 뭐지? 채색하는 그런 거네요. 네, 제가 저 뒤에 해놨죠. 오븐에 굽는 거예요. 아, 액세서리. 네, 네. 구우면은 줄어드는. 이렇게 그 채색을 해가지고 전자레인지 구우면 네, 네, 네. 이렇게 키링이 된다는 거죠. 네. 요즘 이건 많이 하던데. 네. 네, 그리고 손 닦고 갑시다. 제자리 갖다 놓고. 밥풀은 떨어지 안 떨어지? 예, 안 돼. 아, 이거 팔라고 내놓은 거네요. 응? 아, 5,000원 팔라고. 전부 다 5,000원. 아, 근데. 아, 물어봐. 네, 산미 있는 거, 산미 없는 거 어떤 거 드시겠어요? 어디 건데요? 이거는 콜롬비아, 이거는 에티오피아예요. 저거는요? 디카페인입니다. 이거는. 아, 디카페인? 네. 근데 원두 자체가 디카페인이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콩인데 에티오피아 콩을 스위스 워터동식으로 디카페인 만든 거예요. 오. 생두가 이렇게 요즘에는 그렇게 생두 업체에서 그렇게 만들어서 넘어오더라고요. 그럼 이게 뭐라고 하셨죠? 콜롬비아. 콜롬비아. 네네,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 네네. 이건 디카페인. 네, 디카페인. 에티오피아 디카페인. 에티오피아 디카페인으로 주세요. 카페인 드릴까요? 예. 네. 얼마나 빨리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엄청 느립니다. 슬로우 커피라서요. 저번에도 줄을 많이 섰던 것 같은데. 저번에요? 예, 그때 좀 많이 서셨어요. 그래갖고 그때 뭐라 했던 것 같은데. 아, 그래도 저 현장에서 직접 만드는 네, 거라서 네, 기다릴 네. 수 있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현장에서 먹는 맛이 다르니까요. 만들어 온 거랑은. 항상 소리가 좋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커피 갈 때 나는 소리가. 예. 네, 행복하죠. 어, 냄새도. 제가 한번 맡아보시죠.
니카페인인데 그래도 향미가 좀 많이 괜찮습니다. 그렇네요. 예전에는 니카페인을 그냥 향미 없이 먹었는데 요새는 또 좀 공법이 좀 발달해가지고 니카페인도 향미 좀 살리더라고요. 양산에 있고요. 커피는 아니고 공방입니다. 아 공방? 네. 공방이라 그러면 공급하는 업체입니까? 커피를 직접 생산을 하죠. 제가 생두를 가져와서 로스팅하고 드립백 만들고 또 거치로 만들어 납품하고 홈카페라든지 아니면 매장에 납품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카페에서 직접 이렇게 커피를 사 먹고 이런 건 아니고요? 아, 그것도 가능하고요. 아 가능하고. 네, 저는 공... 저는 교육 위주로 하고 있어요. 저희 공방이 한국커피협회랑 MOU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교육하고 시험치고 한국커피협회 자격증 발급까지 다 도와드리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공방이라면은 보통 카페라면 마시는 곳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그렇죠. 드실 수도 있고 이제 교육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아. 맞다. 일반 카페는 그렇게는 네, 안 되죠. 조금 기다려도 이렇게 하는 모습 보면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하시는데 좀 이제 급하신 분들은 그렇죠. 빨리 부산 사람들이 워낙 급해서. 네, 급해서. 냉커피 부탁해요. 네, 냉커피 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정지 아니죠? 네네. 아, 딱 정지되어 있는 거네. 따뜻한 거 좀 기다리셔야 되는데, 냉커피는 금방 해드릴게요. 요것만 하고 바로 해드릴게요. 그래도 가격은 안 물어보시네요. 안 붙어 있는 거 모르고 보니까. 네, 3,000원입니다, 일괄. 아, 일괄 3,000원? 네. 매장에서는 한 6,000원 받는데, 밖에서는 네. 그렇게 또, 아니, 그래서. 카드 유지하시는 게, 네. 그래도 접속 좀 저렴해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카드 받았습니다. 네. 아 맞다 그래. 그래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오프라인 행사 쉽지 않은데. 그죠. 없다가 이제 또 조금씩 하시는 것 같아서. 잔돈 준비도 안 하셨을 거잖아요. 그죠? 잔돈 많습니다. 잔돈 엄청나게 들고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요거지. 이거 운전해야지. 아니 따로 놔둬. 이건 미니잖아.